네, 만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 이제 베이비 블루스라는 만화인데요. 이 집에 아이들이 좀 셋인가 넷인가 있고, 근데 좀 독특한 아이들이에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멍키같이 생긴 꼬마가 이제 엄마 뭐 이제 솔빗을 뭐 이제 꽂아놓고, 이건 화분은 아니고 애들 뭐죠 그 이게 주물락주물락 거리는 거니까 그런 거 하여튼 거기다가 먼저 꽂아놓고 지가 뭐 팟캐스트를 이제 한다고 막 하면서 막 그래요. 그러면서 지금 장난하고 노니까 식구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쟤왜 저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식구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누나겠죠? You can do a podcast. That's not even a real microphone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요거 이제 마이크처럼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꼬마 녀석이 이제 팟캐스트를 이제 하려고. 그러니까는 그러죠. 누나가 You can do a podcast. 팟캐스트 할수 없지. That's not. 여기서 that은 요 놈을 가리키는 거죠. 지금 뭐 솔빗하고 뭐 이렇게 꽂아놓은 거. That's not a real microphone. 그건 진짜 마이크가 아니잖아. 그래서 이분은 왜 들어갔냐? 이거는 모모도 모모조차. 그래서 예상밖이나 놀라운 일을 나타내면서 좀 강조할 때. 야, 그건 심지어 진짜 마이크도 아니잖아. 모모도 모모이잖아. 라고 표현하는 거죠. 그래서 강조의 의미를 주는 부사. 이분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. Look, it doesn't have any cords going to it. 그래서 코드는 이제 말 그대로 끈, 뭐 노끈, 줄 그런 거다 코드잖아요. 근데 미국에선 특히 코드 하면은 electrical cord, 그래서 전기줄을 많이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제 누나가 뭐라 그러냐? 여기에 이게 전기줄 같은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결돼서 탁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마이크로폰이면은. 근데 그런 게 going to it, 연결된, 가는, 즉 줄이 가는 줄도 하나도 없잖아. 즉 꽂아 있는 연결된 것도 줄이 없잖아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랑 엄마가 와서 이렇게 봐요. Why is the toaster, 빵 굽는 토스터죠? Plugged into. 그래서 plug something into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어디에. 뭐 plug A into B. 그렇게 하면 A를 B에다가 연결시켜라. 되게 일반적으로 전기 꼽는 걸 의미하죠. 또는 뭐 컴퓨터나 컴퓨터 시스템에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거. 그래서 아니 왜이 토스터가 plug into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거 여기로 this weird 이 희한한 기묘한 기괴한 섬뜩한 그 여기서는 좀이 희한한 sculpture 이 조각품에 연결돼 있지? 하고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아빠는 이걸 딱 보시면서 아니 왜이 토스터가 이 희한하게 생긴 조각품에 연결돼 있는 거야? 라고 합니다. 엄마가 약간 놀라면서 There's my hairbrush! 그러면서 어, 내 솔빛이 있네? 그래서 여기 지금 솔빛이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저 엄마도 놀라고 아빠도 뭔가 하고 누나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비웃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단어 자체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plug A into B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을 때 something is plug into something 예, 그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, 밑에 또 영작 예, 3개 준비했습니다. 오셔서 꼭 영작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요. 답은 물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.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제 사이트의 모든 영작 연습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여기 지시사항 링크 있죠? 여기 오셔서 그대로 따라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